청소로운 땅이라 불리는 충청남도 서산.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육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 바닷길은 인천과 이어지는 곳이었다는군요. 부푼 가슴 빠른 것에만 길들여서 사는 요즘 서산으로 향하는 바닷길에는 막연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이 충청남도 서산의 산길포입니다. 고향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곳이 옛날엔 여기가 전체가 다 갯벌이었다는데 1984년도에 저기 대호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이곳이 갯마을에서 이런 항구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게 다 변하는 게 당연하죠. 사람도 그리고 곳에 사는 방식도. 자, 그럼 이 변화된 마을에서 어떤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길산 밑에 있다 해서 삼길포라 불리는 이곳은 바다를 끼고 사는 갯마을입니다. 서산에서 가장 큰 포구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만난 재미난 풍경은 바다로 뻗어나간 선착장 양쪽에 늘어선 배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들은 화로를 파는 가게입니다. 생선 사시는 분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서 직접 사시는구만. 네, 네. 네. 아, 이게 전체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선이요? 우럭이요. 우럭. 예. 이게 저 어두운 데를 좋아한대죠, 우럭이. 저 깊이 들어가 있구만, 모두. 능숙하게 껍질을 벗겨내고 썰어내는 우럭회가 두툼한 것이 참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그 살이 아주 탱탱하네요. 이게 7kg요. 이렇게 튀길게요. 저거는 걱정하지 말이오. 갓 건져 올린 생선을 저렴한 가격에 배에서 쓰으러 파는 모습이 꽤 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싱한 우럭회는 집으로 싸가기도 하고 근처에서 바다를 보며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길포에서 우럭을 먹는 묘미이기도 하죠. 최고래, 최고! 아무래 난다. 우럭은 횟감으로도 최고지만 역시 매운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장님한테 도와줘야지. 아,
진짜 해보죠. 아 나와서 먹는다는 게 횟집에서 먹는 거하고 또 맛이 틀린 거거든. 끝내주잖아. 쫄깃쫄깃한 입안에 들어가면은 그 누구 그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게. 선상 가게는 물때에 맞춰 하루 한 번 이동합니다. 운전대. 아 이게 운전대예요? 방향을 틀잖아 이거. 아 근데 이걸 왜 다리로 하세요? 다리로 하는 게 편하잖아. 삼길포에서 만난 또 다른 풍경은 배를 몰고 회를 파는 등 대부분의 일을 여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 앞을 내리 잘해야지. 90% 여자 일이고 100% 볼 수 있어요. 아저씨들은 바다 가서 잡아오고 아줌마들은 이렇게 회를 써야 되니까 아줌마 당사. 도다리 요새는 앵개미. 유금순 할머니는 경력 50여 년의 삼길포 원로이십니다. 이게 뭘로 잡은 거예요? 그물로 잡은 거예요? 뭘로 잡았어요? 우럭은 통발로 잡고. 네. 그렇게 잡이요. 우럭은 통발로. 갱개미도 그물로 잡고. 그럼 잡기는 아드님이 잡으시고. 아이 나도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면 안 돼요. 네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한 50년 전으로 통과죠. 그리요? 나보다 더 젊어 보셔. 80. 내가 80 노인네처럼 지금 보이죠? 아이고. 하여간 건강하셔서 이렇게 생선과 같이 있는 게 이게 이 자체가 건강하신 거예요. 생선하고 같이 늙어나고. 네. 선상 가게에서는 우럭만 파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럭입니다. 사시사철 우럭을 풍족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선상 가게가 사계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인근에 위치한 양식장의 덕입니다. 가두리로 키우는 양식 우럭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양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산은 충청남도에서 오지라 불릴 만큼 바다와 산이 많은 곳입니다. 상서로운 땅이라는 서산 지명은 고려 충렬왕 10년에 이미 사용됐을 만큼 좋은 기운, 풍부한 어조이 넘치는 바다를 끼고 있었다는군요. 그중 삼길포도 갯마을답게 사계절 다양하고 풍부한 어종을 잡아 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1984년 대호 방조제가 생기면서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산란처를 잃은 고기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우럭 놀래미가 많이 잡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자연산만 취급을 했다가 이제 고기도 이제 자꾸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오염되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고기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양식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럭이 제일 양식업이도 제일 편하고 또 손님들이 먹기도 매운탕 끓여서 해 먹기도 제일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